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사카에 있는 에키마에비루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오사카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은 꼭 한번 와봤을 거예요. 식당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여기서 밥을 먹는 것 같아요. 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 식당들이 다 값이 싸고 분위기가 또 레트로풍이 나는 가게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그런 카페라든지 가게들이 있나 좀 찾아볼 건데요. 일단 너무 목이 마르니까 뭐 좀 마시러 갈까? 바닐라 아이스크림 들어가 있네. 이거 어떻게 녹여서 먹는 거야? 야, 시도미한테 치워 또 먹어도 소모서 먹고 내가 오름가 맥자 가득할 거라 아무리 토케 나이 아. 오빠스 타논다 야츠와 레몬 스카시. 스카시. 고치소 사마. 아, 아는 영화 있어? 영화야 이거? 그냥 기념으로 들고 있는 것 같아서 사람들도. 그럼 커피 원래 얼마지? 120. 이거 딱 절반이네. 코리 지가 혼자네. 소소소. 誰が人気？こいつかな。あ、負けたら終わりってことかな。終わるやん。おかえり。그래서 오늘은 오사카 에키마에비루라고 하는 오사카에서 일하시는 특히 우메다 근처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점심 어디서 먹을 거냐고 물어보면은 이제 에키마에비루에서 먹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정도로 값이 되게 쌌어요. 아직이 아르 때 간지. 분위기とか. 분위기도 옛날인데 가격도 옛날 그대로인 느낌. 보통 이제 다른 데서 한 끼를 먹으면 거의 1000엔 가까이 하는데. 에키마에비루에서 먹으려고 하면은 이제 싸면 한 500엔? 비싸도 한 700엔, 800엔이면은 한 끼를 든든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 근처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는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식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리는 그 근처에서 일을 안 해가지고 가본 안 적이 해봤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시오토 시나가라 란치를 타비니 이크토카와 나쿠테 휴일에 2人で好きな立ち飲みの居酒屋さんがあって、そこに週末たまに行ったり、あと歯矯正するんですけど、そこ私が通ってる歯医者さんが第3ビルにある。 駅前ビルが第제1、2、3、4해가지고총4개가있어요밖에서는잘모르고지하에거의다지하에있잖아요그러다보니까는처음오는사람좀찾기가힘들수도있어요한국で言うとどこみたい한국에이런데가있나익선동은아래이마風に改善したってやつ익선동은조금비슷하긴한데성격이좀다를것같아성격종각그쪽이조금비슷한느낌종각김치종그총각이고종각종로홍해산도좀옛날그대로의가게가모여있는그리고조금이제좀오래되다보니까지저분한가게가많이모여있는곳레토로감각좋아하시는분들은한번가보셔도괜찮을것같아요日本のレトロっていう感じ。도쿄로하면은도쿄에서는신바시같은느낌오사카에서는오사카駅前ビル핫한데핫플레이스아빠아빠들아빠들의핫플레이스아버님들의핫플레이스오사카駅前ビル자그럼오늘영상은여기까지입니다빠이